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잠입니다. 잠. 왜 잠이 중요하냐? 잠은 우리가 하루 종일 낮에 생활했던 삶 속에서 생긴 여러 가지 독소들을 해독해주고 내 몸을 다시 재조정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아주 짧게 깊은 잠을 자면 몸이 어때요? 개운해지죠? 그 재조정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갱년기 즈음에 계시거나 최소한 이제 갱년기를 졸업하신 분들인데 가장 쉽게 찾아오는 변화가 수면의 변화입니다. 예전만큼 잠을 깊게 못 자고 또 잠자는 시간도 짧아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잠에 있어서 변화가 오는데 밤에 이루어지는 잠의 질은 여러분들이 낮에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면 유도 호르몬은 혹시 아세요? 멜라토닌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면 유도 호르몬은 멜라토닌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이 전환돼서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세로토닌은 주로 우리가 낮에 햇빛을 쬐이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낮에 햇빛 샤워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햇빛 샤워 최소 15분에서 20분 혹은 시간적 여유가 되고 그러시면 날 잡아서라도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쪼여주셔야 돼요. 그때 반드시 선크림을 하셔야 될까요? 하시지 말아야 될까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크림의 효과가 보통 2, 3시간입니다.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나가면 자연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차단 다 시켜놓고 열심히 걸어 다녀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낮에 생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4시간에서 15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걷으시고 일단 햇빛하고 인사는 하세요. 당장에 햇빛을 쪼이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햇빛하고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조금이라도 아침에 햇볕을 쪼여주면 그게 나중에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온도의 변화입니다. 온도의 변화. 우리가 낮에 활동하면 사람이 몸에서 뭐가 나요? 땀이 나겠죠? 땀이 난다는 건 내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체온의 변화, 수면이 가장 잘 유도되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내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체온이 저하가 됩니다. 체온이 저하가 됐다는 거는 밤에 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죠. 낮에 활동을 하면 땀나고 체온이 올라갔듯이 체온을 내 몸이 떨어뜨린다는 거는 내 몸의 활동을 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 10시부터 11시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동은 몇 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수면 시간에 우리 몸에서 동원되는 신경계는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신경계입니다. 이 부교감신경계가 활동을 주로 해야 잠이 잘 오는데 운동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근데 운동하면서 활성화된 교감신경계가 지속시간이 보통 2, 3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10시부터 11시 사이에서 2, 3시간 전 그러니까 8시 전에 가급적 운동을 끝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술을 마시면 내 몸이 어때요?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데 그래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9시까지 계속 술 마시고 있으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체온이 정상적으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술도 가급적 8시 전에 네, 드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을 위해서 내 몸에 밤 10시에서 11시에 일어나는 이 변화,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활 패턴을 거기에 맞춰줘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